지난해 3월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 사건 당시 상황을 듣기 위해 인근 상인들을 만나봤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그건 이 모텔이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날 집을 앞에 둘러 지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지나다니는 것도 밤마다 무서운데. 엄마가 남이 동이 있어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갖지 못할 상황이 되니까 엄마를 잡혔고 딸은 죽였고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그랬는데. 지역사회를 발칵 뒤집어놨던 사건. 당시 수사관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신고는 3월 18일 새벽 1시 20분경에 신고됐습니다. 본인이 휴대전화로 내가 사람 내 딸을 죽였다라고 신고가 접수돼서 현장을 가게 됐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그 여자분은 방에 쪼그린 채 피를 흘리고 앉아 있었고 그 전사자는 이미 사망한 채 있었습니다. 본인은 한 7, 8군데 정도의 자창 흔적이 있었는데요. 생명에 지장이 없었고. 빚에 쫓겨 어린 딸을 살해한 김 씨. 모녀는 최근까지 15만 원짜리의 단칸방에서 생활했다. 집주인은 아직도 사건이 믿기지 않는다고 한다. 아니 챙겼어요. 아니 정말 그렇게 챙길 수는 없어요. 그렇게 챙기던 게 어떻게 그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둘이 포맴해서 그냥 그 이뻐서 둘이 뽀뽀하고 막 그러는 거 보면 정말 그렇게 허리라는 걸 생각을 못해서 난 지금도 그 생각하면은 이상해. 어린 딸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는 김 씨. 그런 그녀가 목숨보다 아끼던 딸을 해칠 거라곤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그녀의 범행 소식이 전해지자 직장 동료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아우, 그렇죠. 얼마나 착한데요, 여자가. 여기서 알바하면서 어린애 집에다 갖다 맡기고 또 늦게 출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살았는데 우리 딸내미가 돼갖고 딸내미 하면서 내가 등겨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독한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김 씨와 가깝게 지냈던 동료로부터 그녀의 속사정을 들을 수 있었다. 이게 돌 지나고 한 두 살 때쯤 그랬었나 봐, 옛날에. 그래서 걔가 회사를 중간중간 빠져먹고 가서 갚는다고 얼마씩 어느 회사에 10만 원씩 끊어가길래 난 그 끌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한 곳이 아니더라고. 여러 곳이더라고요. 대부업체에서 빌렸던 1,5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밀리면서 각종 독촉장에 시달렸다는 김 씨. 결국 그녀는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했다. 자기 죽으려고 했는데 네.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뭐 와서 친구한테 나도 뭐 딸이랑 같이 가게 죽여달라 그랬던가? 친구한테 그런 부탁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러지 말고 가서 자수해라. 밥 목숨 살면 길이 생기겠지. 그러지 말라고 다들 끓였나 봐. 목숨보다 아끼던 딸을 살해한 여자. 무엇이 이런 비극을 만들었을까? 안녕하십니까. 피드수첩의 박상일입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엔 악덕 사채업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엔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살 1파운드를 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줍니다. 다시 말해 목숨을 담보로 거래를 한 것이죠. 우리는 언론 매체를 통한 간접 경험 또는 직접 경험을 통해 일부 불법 대부업자들이 높은 이자로 폭리를 취하는 악덕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과의 거래가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벗어날 방법은 죽음뿐이라고 생각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이들이 적지 않은 만큼 그들의 추심은 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걸까요? 지나치게 비싼 이자를 요구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사채, 즉 대부업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사람들을 유혹하는 대부업자들의 광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눈길이 닿는 곳이면 어디든 산재해 있다. 빠르고 간편하게 돈을 빌려주겠다는 대부업자들. 이들의 제안은 과연 사실일까? 이 중 한 곳과 대출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공식 등록업체라는 이곳은 34.9%의 이율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다.
200만 원을 빌리고 싶다는 취재진의 요청에 관계자는 차량 담보로 대출 조건을 제시한다. 월 10%, 연으로 따지면 120%에 달하는 이유를 제시하는 업자들. 10년 넘게 대부업 일을 했다는 관계자는 전단지는 미끼일 뿐이라고 한다. 뭐 이자 제한법이나 뭐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런 규정 자체가 원래 없는 판의 사태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뭐 대부업법에 허가돼서 뭐 34.9%이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 연 66% 했던 것들은 이미 뭐 이쪽 회사에서는 원래 적용된 건 큰 대법 체계지 일수나 사채 쪽에서는 아예 그런 단위가 없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 같은 데서 이제 언니들 아가씨들이 마이킹이라고 해요. 천분금을 땡길 때도 저희가 돈을 놔주면은 월 15%에서 20%까지 받아요. 우리는 연 2000%가 넘는 이율로 돈을 빌렸다는 일을 만날 수 있었다. 김명기 씨는 한 달 전 지인의 부탁으로 가족들 모르게 돈을 빌렸다고 한다. 제가 신용이 현재 좋지 않고 또한 기록이 남기를 원하지 않아서 그냥 신용불량자 대출을 검색을 해봤고 거기서 이제 봤는데 비밀 보장해주고 기록이 남지 않고 신용을 보지를 않는다는 조건을 하에 받고 그 다음날 술을 준비해서 만났고 거래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선택한 대부업자. 그런데 그가 제시한 거래 조건은 살인적이었다. 100만 원은 선이자를 40만 원을 띄고 60만 원을 주겠다. 40만 원 열 후에 40만 원 다시 이자를 갚든지 아니면 원금 포함 100만 원을 갚든지 그렇게 해달라. 너무하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좀 망설였습니다. 망설였더니 화를 내면서 아, 쓰기 싫으면 쓰지 말라. 너 좀 필요한 거 자니까. 그래서 갚기만 하면 문이 접겠구나 그냥. 그런 생각으로 빌리게 됐습니다. 무려 연 2400%가 넘는 이율. 입금이 늦어지자 전화가 빗발쳤다. 아니 사람도 착해 보이고 사람들 말도 좋게 하고 그러더만. 돈 갚을 때 되니까 이만 사람이 바뀌네. 아니. 약속을 끼봐 거짓말을 자꾸 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말이야. 오늘하고 내일 한번 연락을 해볼 텐데 혹시나 해서 괜히 내일 또 6시에 얘기해. 안 되면 너 돈 40만 원을 집에서 험한 걸 당한다. 가족들 모르게 돈을 빌렸다는 점도 김 씨를 올가매는 약점이 됐다. 야 이 X야. 예. 욕을 아 잠깐만 실장님 제가 잘못한 거 아는데 욕을 좀 그만 좀 해주세요. 욕을 하든지 말든지 네 와이프한테 전화 욕해줄게 그럼. 네? 거의 4일, 5일 동안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집에 들어가서도 핸드폰 울릴까 봐 집에 들어가서도 바로 나와서 밖에서 계속 있고 사람 사는 게 아니지 뭐 그냥 죽으라는 거밖에 안 돼요. 너무 힘들어서 경찰서에 전화를 했고 금강원에 전화를 했고 들어오는 답은 솔직히 이런 말만 그렇지 니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매일같이 전화로 욕설과 협박을 일삼는 채권자들. 이 같은 추심은 합법적인 것일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그냥 금지 규정으로 돼 있죠. 어디까지 허용된다가 아니고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금지 규정으로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전화를 통해서 협박을 한다든가 집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가지고 집을 무단으로 찾아간다든가 또는 직장을 찾아가서 무슨 뭐 협박을 한다든가 이 모든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과거 대부업체에 근무하며 추심 업무를 담당했다는 양진우 씨. 그는 법과 현실 사이엔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전화를 몇 번이나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렇게 치면은 전화 안 받아버리면은 예 네, 끝이고 그리고 이제 방문 같은 경우가 되게 민감한 부분인데 방문을 했어요. 근데 뭐 딸이 돈을 빌렸는데 집에 없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 등치 큰 남자들이 와가지고 자기 딸을 찾는데 아 아닙니다 다음에 오겠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부모가 그거 갖다가 얘 다음에 오세요 그러겠냐고 물어보고 하지.
근데 다 녹음을 하죠, 이제. 그 사람들 녹음을 하면서 이제 아, 나는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아, 어머니가 자꾸 물어봐 가지고 얘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법의 규정을 다 지키면 네. 추심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 사실 불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도력 있게 근데 아직까지도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걸 알기 때문에 금감원이나 이쪽에서도 사실 이거 규정대로 다 만약에 어기는 거 다 문제 탐낸다. 그러면은 아마 업무 마비될 거예요. 그렇다면 대부업체의 살인적인 금리는 정당한 것일까? 지난해까지 대부업의 최고 금리를 34.9%로 제한하던 대부업법은 일정 기한 동안만 효력이 발생하는 일몰법이다. 그런데 지난해 말 대부업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현재는 법정 최고 금리가 없는 상황이다. 매년 만들다 보니까 이게 합의가 안 되니까 지금은 일몰됐다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해서 지금은 대부업이 100%를 받아도 무난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들이고 일부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는 대부업체들이 1조를 갖다 추가로 더 벌 수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은 27.9%로 해야 되는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정만 되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월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34.9%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인데 결국 수천 퍼센트가 넘는 이율로 돈을 빌려준 대부업자들도 현재로선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관련 시민단체에는 김 씨같이 억울한 피해자들의 발길이 매일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좀 생활비가 좀 부족을 해서 그 급전으로 제가 처음에는 뭐 이제 30만 원 이렇게 50만 원을 쓰게 됐어요. 처음에는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자가 이제 점점 커지다 보니까 또 다른 데에서 빌려서 여기를 맡게 되고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돌려막기식이 돼버린 거예요. 절박한 이들을 받아주는 곳이 대부업체밖에 없는 현실 속에선 누구라도 이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본인들이 다급한 마음에 쓰게 되면 그나마 이제 거기서 멈췄을 때 남을 것도 남지 않게 되는 다시 말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회 환경 자체가 구조적으로 은행권 대출에 막히면 거기서 멈추고 지혜롭게 이제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된다면 그나마 남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판단을 못하는 거죠. 은행 대출은 어려운 걸까? 임시직으로 일하는 중년 여성이라며 한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아봤다. 서류는 뭐가 필요해? 네, 계약증명서랑 근로소득 원천연금보죠. 그다음에 주민등록증본. 되게 그러면 4대 보험이 비정규직으로 4대 보험이 안 되면은 힘들어요? 안 되시죠. 저희가 이제 선정을 준비해야 주는 객관적인 서류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전문가는 은행의 투자 성향을 지적한다.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이 신용평가기법이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은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전한 이제 주택담보 대출 같은 상품만 취급하려고 하고 있고 개인의 신용을 평가해서 그 신용평가에 따라서 이제 대출을 해주는 그런 금융들은 이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이 낮은 사람들은 이제 은행이나 이제 심지어는 제2금융권도 이용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한 230만이나 되는 어마한 규모의 사람들이 대부업을 이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만난 강 씨는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일부 업체와는 합의했지만 나머지 업체들로부터는 여전히 빚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친구, 하세요. 뭐 불법 초과 이제 74만 천 원 같은 거라고 하는 우리나라 인력금이 있는 거 알아요? 34.9%를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신고하세요. 네, 신고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신고하세요. 그대로 내보세요. 그대로. 초고금리를 받고도 당당한 대부업체들. 이들은 정식 등록업체가 맞는 걸까? 한국대부금융협회에 확인해본 결과 이들 중 등록번호를 갖고 있는 정식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해당 업체에 정식으로 대부업 등록을 했는지 물었다. 등록을 하시고 지금 대부업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등록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 본인이랑 우리랑 거래를 안 하는데 저희가 그 등록번호를 어떻게 알려드려요, 거기다가. 많은 이자를 받고 계시잖아요. 이자 그렇게 안 받아요, 저희. 이자 어떻게 받아요? 뭐 열흘 만에 얼마를 받는... 대부업체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서울시에 미등록업체 관리감독에 대해 물었다.
저희가 그 현장에서 입수한 광고물이 약 2만 건 정도 됐는데요. 그 중에 실제 등록된 대법죄는 뭐 한 0.01% 정도, 대부분 거의 99% 이상이 미등록 대법죄고요. 현장에서 어려운 점이 많다는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행정기관에서 이 부분을 손 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인이 제기한 정보나 아니면 저희가 나름대로 수집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억울한 시민들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단속을 하고. 취재진은 대부시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채업자와 접촉을 시도했다. 하지만 직접적인 만남은 어려웠다. 등록업체라고 안 써있으면 신문이라는 광고가 안 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업체 번호를 빌려서 쓰는 거고요. 네네. 실제로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만약에 등록업체다. 그거는 제 사업자를 가지고 하나 하고요. 그 사업자는 거의 안 쓰고 폐기는 안 하는데 그냥 갖고만 있는 거죠. 그러고 무허가업체가 또 찾아서 실제는 업무를 거기서 봅니다. 그러니까 광고할 때는 등록업체 간판이 필요하면 주변에 아는 대부업자나 아니면 우리 쪽에서 안 쓰는 사업자를 올려가지고 넣어놓고 실제 손님들하고 일은 다른 업체를 통해서 하는 거죠. 일단 등록업체라는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좋아해요. 등록 대부업자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걸까? 대부업법에 따르면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만 정식 등록을 할 수 있다. 대부업 교육을 직접 참가해봤다. 10만 원의 참가비를 내고 받는 8시간의 수업. 그러나 실제로는 6시간 만에 끝났다. 시험 한번 있었는데요. 시험을 보고 계시면 제가 기억이 있을 적은 시험 결과에 상관없이 받은 이 증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누구나 손쉽게 등록 대부업자가 되는 것이다. 혹시 등록 과정에서 자격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까? 자격사유는 뭐 어떤 경찰서 쪽은 대부업이나 뭐 다른 것 쪽으로 뭐 걸리신 게 없으시면 이게 뭐 떨어지기도 해요? 아니 그런 건 없어요. 결격사인만 이상 없으시면 나가시는 거예요. 카페를 운영했던 박혜영 씨는 친척의 연대보증을 서면서 대부업자와 거래를 하게 됐다. 그런데 등록업체라던 대부업체의 거래 조건이 매우 가혹했다고 한다. 12만 원씩 매일 넣는다고 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정말 매출이 써야 되는 돈을 못 쓰니까 다른 데 전화를 해보기도 하고 또 그 사람한테 다시 부탁을 해요. 좀 더 해줄 수 있는지. 그럼 그게 1,000만 원이 되고 2,000만 원이 되고 납입금액이 처음에는 뭐 12만 원 시작했던 게 어느 순간 눈 뜨면 60만 원이 되어가 있고. 1,000만 원을 빌린 박 씨가 실제로 건네받은 건 선의자를 제한 950만 원. 이를 100일간 12만 원씩 상환한 박 씨는 무려 170%가 넘는 이자를 부담한 셈이다. 34.9% 금리에 5배가 넘는다. 법정 이율이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저한테 또 입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 입금 문제 생기고 돌려막기를 하니까 저는 그냥 계속 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너무 무서웠으니까 뭐 저 더 많이 드렸으니까 좀 돌려주세요 이런 말은 꿈에도 상상 못했고요. 뿐만 아니라 대부업자들은 박혜영 씨에게서 돈보다 더 큰 것을 빼앗아갔다. 대부업자들의 빚독촉에 시달리던 친척이 날이 갈수록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며 힘들어했던 것이다. 손님이 들어오는데 마치 뭐 자기를 쫓아온다는 듯한 이렇게 불안감을 항상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요즘은 그런 거는 병도 아니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자 이렇게 몇 번 건의를 했는데 그런 것조차도 두려워하더라고요. 뭔가 계속 쫓겨있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출근하지 않는 것이 이상해 집으로 전화를 했던 박 씨. 친척은 이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고 한다. 그냥 마지막 헤어질 때 누나 내일도 출근해서 우리
돈 많이 벌어서 빨리 갚자 뭐 이런 얘기만 했지 그렇게 가지 몰랐어요. 그녀는 아직도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대부업자들은 자살 소식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상치를 4일? 그때 빼고는 또 다시 시작이죠. 등록업체라는 생각에 별다른 항변도 못했던 박혜영 씨. 그런데 이곳 역시 등록업체가 아니었다. 그러면 거기 보면 정식 대부업자라고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처음에 저도 믿고 있었고 이게 서울 어디 전화하니까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알 수 있더라고요. 전화 한 통에 간단하게 그렇게 해서 조금씩 확인해 보면 없어요. 등록된 데가 아니에요? 없어요. 네. 저마다 등록업체라고 적혀있는 홍보 전단지 수십 장의 전단지를 확인해 본 결과 그중 등록업체는 단 네 곳에 불과했다. 과연 어느 업체가 믿고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인지 시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오늘로 예정됐던 대부업법 개정안 처리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현재 국회엔 법정 최고 금리를 34.9%에서 27.9%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석 달째 계류 중입니다. 법정 최고 금리가 없는 공백기가 두 달째 이어지면서 앞서 만난 김명기 씨처럼 수천 퍼센트 이자를 감수해야 하는 피해자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법안의 통과와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 한편에선 돈이 급한 이들이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높은 이율의 대출로 유도하는 업체가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런 아버지의 수술비 때문에 25살 때 처음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는 이한재 씨. 그는 누구보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게 꺼려졌다고 한다. 그래도 이 금융권은 이제 어쨌든 좀 인식적으로 안 좋은 인식도 많이 있고 좀 이율이 세다는 것들도 당연히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1금융권을 먼저 접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1금융권들에 있는 곳에 와서 대출 상담을 받으면 다 이제 거절을 당했었어요. 당장 수술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던 그는 인터넷을 뒤지다가 솔깃한 문구를 발견했다고 한다. 찾다 보니까 대학생 신분, 그러니까 대학생이라는 신분만으로 대출을 받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곳에서 이제 중간에서 대신해서 진행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곳에서 이제 중개 역할을 해주면서 여러 군데 이제 은행들, 제2금융권, 뭐 대부업체들에 제 서류를 넣어서 합격이 될 수 있는 합격이 되는 은행들을 이제 찾아줬었어요. 네. 정말 빨리 그 서류가 접수가 돼서 돈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거진 한 그러니까 거절 그 서류 단계에서 거절이 되지 않으면 서류 단계에서 통과가 되면 돈이 입금되기까지는 한 2시간 채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대부중개업이란 1금융권이 아닌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의 대출 상품을 알선해주는 것으로 계약 성사 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하루 평균 64억 원 규모의 거래가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중 한 중개업체의 사무실. 이곳엔 직원들의 실적표가 걸려 있었다. 이곳에선 실적에 따라 상담사들의 월급이 달라진다고 한다. 상담사를 교육하는 업체 관계자는 가능하면 본인의 실적이 높게 잡히는 대부업체 상품을 권하라고 말한다. 상품은 본인들 실적의 100% 잡힙니다. 100%. 내가 300만 원을 승인을 나면 내 기표에 300만 원이 올라가요. 하지만 저축은행은 60%만 잡힙니다. 60%.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본인들의 욕심이면 나는 뭐 유니세프처럼 나 고객한테 단 1%라도 저렴하게 해주겠어. 그렇게 하다가는 본인 망해요. 300밖에 안 필요하대. 어떤 사람이 저축도 나오고 사금도 나와. 웬만하면 어디 가는 게 낫겠어요. 사금 가는 게 낫죠. 저축권은 얼마 잡혀?
180 안 하고 말하나 같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예요. 그런 차이. 이들에게 고객은 실적을 올릴 대상에 불과했다. 심지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없는 직장을 만들기도 한다. 없는 직업을 만들 경우 업체에서 걸려오는 확인 전화를 받는 요령까지 알려준다. 거기 상호랑 중소랑 전화번호 보고 해달라. 나 그거 아니 아니 가사 아니 그 시가 가서 받으면 돼. 우리가 빨리 나가. 가서 받으면 되지. 그리고 그다음에 만약에 식당에 만약에 전화 먼저 오면은 배달라 갔다고 하면 되고 그렇게까지만 얘기를 해놓자. 그런 얘기는 이해했죠. 고객에게 대출을 더 받도록 권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더 많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다. 연기하면 300% 나오는데 안 받는다 그러잖아. 자기가 필요 없다고. 이자가 세니까. 근데 보통 저도 옛날부터 해본 결과 넘어오긴 넘어오고. 난 돈 필요하다는 사람들 돈 더 준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더라도 대부분. 혹시 일부 업체들의 문제는 아닐까. 또 다른 대부 중개 업체 사무실을 찾았다. 같은 조건이나 또 이런. 대부 중개 캐피탈 같은 경우는 대부자리도 저축을 1,000만 원 이상으로 잡는 거고요. 아 병원에 있으면 뭐가 캐피탈 갈 수 있어도 그냥 저축은행이나 대부 세우는 게 맞네요. 그게 낫죠. 차라리. 네. 굳이 금융을 좀 빠진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아 그래요? 가야 되는 상황이면 가야 돼요. 이 업체의 상담사들에게도 고객은 그저 만만한 먹잇감에 불과했다. 전에 회사는 네. 조금 고객 입장을 생각을 해준 것 같은데 여기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서류까지 조작해 계약을 성사시키는 일은 자주 있는 일일까? 과거 대부 중개업체에서 일했다는 유민규 씨를 만났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달에 15억 가까이. 네. 뭐 물론 그 안에는 정말 직장인도 껴있겠지만 그중에 한 80%는 무직자 대학생 이렇게 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혹시 서류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죄책감을 느끼지는 않았을까? 얼마씩 실적을 올렸는지 팀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너무 잘못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팀장이 반대로 생각하라고 했어요. 대출이 안 되는 사람한테 대출을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어떻게 해서든 돈을 해주는 겁니까? 우리가 돕는 거 아니냐? 그게 불법, 법 안에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니더라도 일단 당장 돈 필요한 사람한테 돈 주는 일인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있다는 자기 합리화 속에 대부 중개업체에선 각종 조작과 편법이 난무하고 있었다. 또한 취재 과정에서 입수한 업체 내부 자료에 의하면 업체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불법 행위를 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개업체의 내부 상황을 대부 업체에선 알고 있을까? 제일 많이 느꼈던 거는 지금도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거는 대출을 해주지 말아야 될 사람들. 예를 들면 대학생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전업주부들 혹은
직장이 불확실한 사람들, 어쨌든 소득이 이제 그 증명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대출 많이 해주고, 그리고 또 그 영업 대신 중개해 주신 분들, 그 서류 조작이 좀 심심치 않게 많이 있었고, 그거를 저희 그 이쪽 업체에서 묵인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 몰라서 나가는 경우들 있었고. 서울시청에 대부 중개업체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다. 여기 2번호 아니에요? 아, 지금 저희가 사무실 두 군데거든요. 네, 네. 여기는 1차고 2차 사무실인데 못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로 등록돼 있잖아요. 네. 점검 나왔습니다. 아, 그 저희 쪽에 그러니까 지점이 나눠져 있는데 네. 여기 전화번호를 제가 다른 걸로 옮겨놔가지고 네. 등록된 전화번호로 연락이 닿지 않아 영업을 중단한 줄 알았던 이 업체에선 현재 20여 명의 직원들이 쉴 새 없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대법원에서 가장 저 무거운 그 행정처분이 점검 기피입니다. 계속 우리가 건국부에 연락을 해왔는데 연락이 안 돼서 점검을 기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락이 한다고 그러면 점검 기피 내지는 변경 등록상 이행 사항이거든요. 전문가는 불법 행위를 적발한다 해도 해당 업체에 내려지는 처벌 규정이 약한 것도 이들의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벌금형 정도. 예, 무슨 뭐 몇백만 원, 뭐 끼켜봤자 한 천만 원 정도의 어떤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예, 법원에서도 이제 벌금형으로 가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실은 조금 더 사실 이 사채업자의 어떤 이 불법을 막으려면은 좀 강력한 처벌이 좀 뒤따라야 되고 그래야 사실은 사채업자들도 쉽게 좀 이제 이런 불법을 저지르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대의 절박함을 이용해 자신의 욕심만 챙기는 대부 중개업체. 조직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이들 대부 중개업체에 대한 엄중한 관리 감독이 시급해 보입니다. 미등록 대부업체나 중개업체들과는 달리 대형 대부업체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상위 그룹에 속하는 업체들 대부분이 일본계 회사라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왜 모국인 일본을 떠나 우리나라까지 넘어온 걸까요? 그 이유를 일본 현지에서 확인했습니다. 방법은 우리가 찾을게요. 각종 광고로 친숙한 대형 대부업체들. 이들을 따라다니는 논란 중 하나는 바로 국적 문제다. 과거 이들 업체에 한국 진출 초기에 근무한 임지훈 씨는 일본 회사에 다니는 듯 했다고 한다. 일본 사람들 지점장에 무조건 와서 상주를 하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막 어떤 업무에 대해서 뭔가 안 되거나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막 옆에다 부지점장 한국 사람 통역이 되는 이제 부지점장급들인데 세워놓고 이제 욕을 해야 되는 거죠. 에이 뭐 이런 식들 되게 참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종 부리듯이 한 것 같은 생각이에요. 총 29개 일본계 대부업체에 지난해 9월 말 기준 총 대부 잔액은 6조 5천억 원으로 전체 대부업 시장의 60%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대부 시장을 평정한 일본계 업체들. 이 중에서도 대표적인 A서비스 그룹과 S머니는 압도적인 1, 2위다. 이들은 왜 모국인 일본을 떠나 우리나라까지 오게 됐을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일본을 찾았다. 업체들의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선 현지 주소가 필요한 상황. 먼저 업계 1위인 A서비스 그룹에 전화해보기로 했다. 아, 김유경한테 제가. 굉장히 지금 좋죠. 가시 김유경이 안 되는 거. 아, 말해봐. 일본에선 전화번호 등록조차 안 돼 있는 A서비스 그룹. 일본 홈페이지에도 회사 주소가 한국으로 돼 있다. 연역을 확인해보니 A서비스 그룹은 2004년 J캐피탈에서 시작했다고 소개돼 있다.
모태인 J캐피탈은 일본 나고야시에 주소를 둔 일본 기업으로 확인됐다. A서비스 그룹 기업 지배구조를 보면 J캐피탈이 이 회사 주식의 98% 이상 보유한 실질적인 소유주였다. 이에 대해 A서비스 그룹은 대주주인 J캐피탈은 일본 기업에 대한 입찰 조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설립한 일본 내 특수법인이며 한국 진출 이후 일본으로의 자본 유출은 전혀 없다고 밝혀왔다. 그렇다면 업계 2위 S머니는 어떨까? S머니의 모기업인 S파이낸스에 법인 등기부 등본을 요청했다. 코로나에 대한 게 있을까? 한 시민 단체에서 이 기업의 현황을 들을 수 있었다. 本当に自己破産の申し立てして過払い金返せなくて、で日本の方を潰して、あの日本の方ではもう儲からなくなっちゃったんで、で韓国で儲けようっていうことで言ってるんだと思います。で韓国の方は。 そのサラ金に関して全国的な何て言うんですかね企業にするようなノウハウのあるところがなかったから、だから進出すれば勝てると思ったんだろうと思います。 이에 대해 S머니 측은 진출 계기에 대해 해외 진출을 모색하던 중 지리적 여건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모기업인 S파이낸스는 현재 파산했고 한국의 S대부와는 업무상 무관하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의 최고 금리는 20% 수준. 그러나 일본에서도 사금융이 전성기를 누렸던 시절이 있었다. 당시 사금융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심각해 각종 만화와 드라마에 단골 소재로 등장할 정도였다. 특히 100%에 달하는 초고금리와 불법 추심이 이뤄졌던 70년대엔 수많은 이들이 경제적 이유로 자살을 선택했다. 우리가 만난 히로시 씨도 그런 이들 중 하나였다.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자살을 기도했다는 히로시 씨.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그 사건으로 신체 일부를 잃었다고 한다. 3%ならいいかっていう心が許しちゃったっていうのが、それが知らず知らずにもう29ぐらいに上がってたわけですよ。だからある時それ気づいた時に、あれなんで3%が こんな10倍近く上がってんのってのはあったんですけど、もうその時はもう言ってみれば依存症じゃないけど、もう慣れっこになってたんですよね。日常の生活にその、まあ言ってみればあの何て言うんですか、本当は借金って他人じゃなきゃいけないんだけど、家族みたいになっちゃうっていうのか、そこに入ってしまう自分の生活に、そこが一番怖いって言えば怖いのかもしれませんよね。 대부업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자 이를 개선하려는 변호사와 시민단체의 활동이 시작됐다. 이런 분위기에 발맞춰 국회에선 사금융을 규제하는 각종 법안들이 통과됐고 정부에서도 이자율을 순차적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100%가 넘었던 이자율은 점차 낮아져 2010년엔 20%까지 최고 이자율이 낮아졌다. 우리나라 역시 대부업의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이에 대해 반대 목소리도 있다. 대부업체 같은 경우는 금리에 따라서 이런 소비자를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20%는 낮춰진다. 그러면은 기존보다는 좀 더 낮은, 더 좋은 신용도를 가진 집단 위주로 대출하게 되고요. 또 그거보다 더 낮아지게 되면 금리가 또 더 우량한 쪽으로 타겟팅을 바꿔갑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대부업체는 생존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은 그 와중에 점점점 신용 등급이 나쁜 사람들은 대출을 못 받게 돼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꼭 금리를 낮추는 것이 서민들한테 좋은 결과를 초래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이자율 인하 정책이 서민 대출을 어렵게 하고. 더 나아가 음성적인 지하금융을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본에선 없었을까? 근데 私たちはそのために世界各国の調査をやってきたんですけど、
例えばフランスの調査をやった時はフランスは金利規制は日本以上に厳しいんです。じゃあ闇金がいるかと闇金がいないんですね。それから確かに金利規制すると、どうしても、お金が借りられない人で、そういう人に借りられないからって高利で貸したらまた生活を破壊してしまうんですね。むしろ低利で融資をするセーフティーネット的な貸し付けっていうのは国とか自治体が考えるべきなんです、政策としてね。실제로일본의경우이자율인하에발맞춰개인파산과자살자의숫자역시뚜렷한감소세를보인다금리인하와더불어실시한개인별대출총량규제가시작되면서일본내대부업체의숫자도10분의1로줄어든상황이다그렇다면일본에선대부업체들이어떻게운영되고있을까일본의거리에서종종마주치는작은부스들이것은대부업체에서운영중인무인대출기다대출을원하는사람이전화로자격심사를받고즉석에서카드를발급받으면인출기에서바로현금을뽑았을수있다부스안에는사용안내문과각종약관들이구비돼있어사용이편리하다는점도무인대출기의강점중하나다대부업체지만이자율역시 20% 를밑돈다일본은정부의강력한이자율인하정책으로현재대부분의대부업체들이은행에인수된상태다이로인해고객들의만족도도이전보다높아졌다인구가아주받아맞이했으니까엄청히했는거예요아무가시야난가아무것도아쿠모다다대출회사다던데사라긴기가에관계다아やっぱり金庫がやってるか安心感があるんでしょ。そうですね。変に取り立てもない。なるほど。だったらこういうようなものが利子が低くているということは庶民には役に立つんでしょ。そうですね。はい。수십년간일본에서대부업관련시민운동을해온전문가는최근한국의대부업현황에대해큰우려를표했다私たちはそういう話を聞くと心苦しく思ってます。なぜかというと私たちは日本の多重債務者借金で苦しんでいる人を救うために、こういう立法運動をやって金利規制を厳しくしたんですね。だから韓国の社会もそう、まあ、今の日本の状況を見れば必ずですねそれは、法的な規制を強化すれば多重債務者借金で苦しむ人を減らすことができるし、救済されますのでそういう運動をぜひや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ね。불법대부업자때문에소중한사람까지잃었던박혜영씨그녀는현재모든것을빼앗긴채파산절차를진행중이다그런데현재를설명하는박씨의표정은오히려밝아보였다처음어떡하지 나올해일본직원은어떡하지나는이제어떻게생활해갈지뭐이런생각했는데오히려딱끝나고파산신청하고모든걸다버리니까너무행복했어요아이게남들이차도갑자기차도없고뭐이래도요버스타는게행복한지몰랐을거예요너무행복했어요다시는안만나도되니까다시는그런사람만나도되니까전문가는대부업문제에있어선피해자구제가아니라사전에예방할수있는시스템구축이절실하다고지적한다우리는대부분의사회시스템을어떤일이터지고난다음에혹은발생하고난다음에찾아가게만듭니다우리는돈을빌리고그돈을갚지못한상태에서불법적이거나아니면불합리한어떤조치나아니면침입을받았을때만신고하게하고상의하게합니다그게아니라돈을빌리는그순간에등록하게하고조언받게하고시스템에의해서계획받게계획잡아주게하면사실은이런문제들굉장히쉽게해결을할수가있습니다 IMF 사태직후외화유치를위해이자율제한을비롯한각종금융규제를없앴던
2000년대 초반의 대한민국은 대부 업체들에겐 최적의 시장이었을 겁니다. 때문에 당시 이들이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뿌리내린 것이 나쁘다거나 비난받아야 하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15년의 시간이 흘렀고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도 달라졌다면 그에 맞게 관련 규제와 법률을 재정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우리보다 먼저 대부업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경험해본 일본이 보내는 우려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